농장 인근의 한 도시. 최근 이곳의 산 정상에 흥미로운 곳이 생겨 가보기로 했다. 물론 그곳으로 가려면 케이블카는 필수. 벌컹거리며 출발하는 케이블카를 타고 3,000m를 올라가야 한다. 산의 높이가 높이다 보니 이번에도 환승을 하고 또 오른다. 노르트 캐테와는 달리 날씨도 안 좋아지고 구름이 많아진다. 그렇게 10여 분을 올라 3,040m 케이블카의 종점 가이슬라흐 코글에 도착했다. 구름이 춤추듯 다가와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산을 덮어버렸다. 풍경을 보러 왔다면 실망이 컸겠지만 내가 찾은 곳은 날씨와는 무관하다. 이곳은 영화 촬영에 사용된 세트를 활용해 만든 007 박물관. 007을 본 사람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것들이 가득하다. 역대 007에서 사용된 무기들과 다양한 소품들이 전시돼 있는데 특히 대파된 비행기가 작품처럼 전시된 것이 인상적이다. 이곳에 있으니 마치 은밀한 지령을 받은 007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